사르세크베이프 박힛 선수군요. 그렇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국적이고요. 네, 역시 카자흐스탄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박힛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르세크베이프 박힛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도 나이가 좀 있네. 서른 살이네요. 네. 4전 3승 1패. 현재 2체급 8위 랭크가 돼, 있는 박힛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규철 예, 선수는 세 번 출전해서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예로서 아주 파이팅 넘치는 그 어떤 플레이를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예쁜 아주 핸섬하게 생겼어요. 김규철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네, 기량이 점점 더 발전하고 늘어나고 있는 선수가 되겠죠. 24살 뭐 약간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포항 포세이돈스 소속이 면접에서 150점 소속. 24살 176cm. 전국 최대는 동메달을 따낼 바가 있는 이규철 선수입니다. 좀 더 이규철 선수는 세기만 좀 가둬보면 장래가 아주 촉망된 선수예요. 예, 예. 네. 이전에 보여줬던 파이팅 넘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아주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위에서 진행됩니다. 장비가 착용되는 동안 관중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규철 선수 물론 이번 시리즈 1승 아직 챙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량은 분명히 늘어가고 있고 네. 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아직은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번호 신장 박힛 선수 먼저 소개가 되고 있군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네요. 30살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사르세크바이프 박힛. 사르세크바이프 박힛 선수가 먼저 소개가 되었습니다. 북경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그렇습니다. 네. 69kg급에서 금메달을 딴 바가 있는 박힛 선수입니다. 등급 전사 승리의 불모 이규철 선수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상태를 만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네. 예. 자, 뭐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뭐 이규철 선수가 미제본전이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자기 플레이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라운드 예정된 경기 잠시 후 1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박힛 선수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라운드 아, 사우스포네요. 1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안으로 먼저 밀고 들어갔었던 이규철입니다. 마이트잽을 던지는 박힛 외턴면까지 마치잽 빠른 잽이었습니다. 잽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세트 빠르고 박힛가 보니까 중력의 파괴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네. 전반적인 아직 뭐 경기 초반입니다. 몸놀림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아, 마치잽 연타로 통과시켜 랩타면까지 다시 한번 랩타면 주먹 하나 나가는 게 상당히 잘 끊어져요. 주먹이 그렇습니다. 마이트잽 레턴면까지 앞면 말씀해 주신 대로 펀치에 힘이 있네요. 네. 자, 이규철 선수가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앞손을 또 잡아줘야죠. 그렇죠. 네, 앞손 저 잡아줘야 됩니다. 마이트잽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안으로 빠르게 빠고 빠르게 들어갔었던 이규철 선수입니다. 포항 포세이돈스 이규철 선수의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센터를 바짝 숙이고 있는 이규철. 그렇죠, 먼저 선제 공격도 괜찮아요. 예. 네. 상대 목을 잡고 있었던 이규철 선수입니다. 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이터맨까지
박태만 다시 한번 노렸습니다. 레프트까지. 그러나 피해나가는 박히트였습니다. 상당히 노련합니다. 박히트가. 네. 상당히 거칠게 상대를 뛰어내는 박히트였습니다. 라이트 훅 그리고 라이트 잽. 저 라이트 잽이 안으로 꽂힌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잘 피해나간 박히트였습니다. 자, 저 카운터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따라붙고 있는 박힛. 레프트잽에서 마이타블까지 밀고 들어가는 이규철입니다. 박힛 선수는 다른 히트가 없었어요. 예. 자, 라운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1라운드는 뭐 주먹 숫자도 양 선수가 많지도 않았지만 적중도도 많이 떨어졌던 라운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규철 선수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네. 예. 자, 글쎄요, 박혜트 선수 상당히 노련하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규철 선수가 패기를 좀 앞세워서 좀 강하게 선제 공격으로 밀을 붙이는 선수 분명히 있는데 좀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남습니다. 자, 포항 시민들도 오늘 아주 많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이곳 실내 체육관 네. 포항 체육관을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거기 등은 많은 관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1월 20일 날도 엄청난 관중이 운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보면 복싱 발전을 위해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예.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아, 밀어붙이고 있는 네. 이규철 선수입니다. 아, 들어가는 관중 앞면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 계속 반격을 하고 있는 이규철. 그렇죠. 거칠게 선제 공격도 괜찮습니다. 예. 아, 말타면 네. 빠져나가는 이규철. 라면 원투를 던져봤었던 마키트였습니다. 말타면 상당히 빠르네요. 네. 주먹의 스피드도 있습니다. 스피드가 있고요. 또 주먹이 또 아무 잘 꽂히고 있습니다. 예. 라이터맨 밀고 들어가던 이규철. 그러나 피해 나가는 박히트였습니다. 라이터맨 마이트까지. 자, 들어갈 때는 이규철 선수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지금 박히트 선수가 상당히 노련하기 때문에 눈이 상당히 좋아요, 감각이. 그렇습니다. 자, 라이터맨 로프로 걸어붙이고 네. 있습니다. 로프로 등지고 있는 이규철. 돌아 나와야 됩니다. 맞아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따라붙고 있는 박히트입니다. 고생해 주신 이규철 선수가 힘을 냈습니다. 이규철 응원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철 선수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선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타면 밀어붙이는 이규철. 박히트도 이렇다 할거 약간 큰 히트가 없어요. 예. 네. 아, 라이트하면 옆구리 공격 약간 오픈 볼로 있죠.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선제 네, 공격 거리가 맞지 않았었던 박히트. 아, 위험했어요. 예. 근데 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규철도 상당히 거칠게 나가는데요. 네.
살짝 이렇다 같은 효과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두 선수 모두 지금 정확한 타격이 네.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박기트 선수도 뭐 확실한 어떤 포인트로 이어지지만 주먹이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기트 선수도 좀 답답하겠어요. 네. 좀 더 이규철 선수가 좀 타기 있게 강하게 좀 거칠게 좀 몰아붙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네, 아쉽고요. 반면에 연타로 성공시켜도 박희트 선수 모습이었는데요. 1, 2라운드는 뭐 이렇다 할 공격 인상 깊은 공격을 양 선수가 모두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 두 선수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 것인지 라운드 3 이제 3라운드 저기 뭐 베이징하고 이제 쭉쭉 계속 잘하자 당길 힘 없어 딱! 그렇지 그렇지 딱! 강한 주먹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아마추어 아마복싱에서 어떤 포인트 유지에 너무 몸이 신차 젖어버리다 보니까 네. 강한 주먹 맞춰놓고도 다음 후속타가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그대로 쓰러뜨릴 만한 어떤 만약 피니시 블로가 좀 없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답답한 네.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요. 지금 정타가 나오질 않고 뭔가 좀 엉키는 모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안면공기야. 나갈테면 노려봤습니다. 강하게 노렸습니다. 네트까지. 네. 현재 공격은 빼앗기면 안 돼요. 이규철 네. 선수가. 얹어야 됩니다. 공이 아주 박해든 쉽게 쉽게 나오거든요. 맞지를 못하고 계속 성공시키지를 적중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이규철 선수입니다. 자 이제 카자흐스탄 선수보다는 상체 허리 유연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베타며까지 이렇다 하지 뭐 정말 포인트로 이어지는 조건이 좀 안 나와요. 그게 네. 엉킨 상황이거든요. 왜 손을 안 나가 손을 왜 계속 고항 포세이던스 이규철 선수가 이번에 한체가 안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정확한 펀치가 나오지 않고 뭐랄까요 이게 좀 합이 서로 간에 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상하체 발라스 안 맞죠? 그렇죠. 예. 그건 뭐냐면 지금 목의 각도가 너무 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 목에 걸리고 네. 팔에 걸리고 이 정확한 주먹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렇고 또 미스볼로 났을 때 중심축이 또 무너지고요. 그렇죠. 네. 일단 세기를 좀 이규철 선수가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타면 좋았습니다. 빠른 발타면 보여줬었던 버킷 선수입니다. 이번 라운드도 별 의미 없이 지나가고 말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박킷 선수도 상대적으로 좀 답답한 표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픽 금메달 딴 연도가 3년어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무래도 하체부터 올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전성기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아, 저, 라이트 스피드 상당히 빠르게 들어갔네요. 네. 자. 자, 어머니와 딸이 지금 진지하게. 세븐아! 단 명천을.
관전평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네. 라운드 4. 자, 이제 4라운드. 뭔가 좀 확실한 끝난 경기를 두 선수가 보여줘야 될 텐데요. 뭐 경기 양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양상. 예. 계속 지금 엉키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두 선수 간의 수준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합이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예. 또 이규철 선수의 미스 볼로 났을 때 킥크린치로 예.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접근점으로 예.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크린치 항상 계속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치고 짧게 치고 빠져나가는 바퀴트입니다. 레터맨 라이터맨까지 나 여유가 있네요. 바퀴트 그렇습니다. 아주 가볍게 가볍게 펀치를 던지고 치고 빠져나가는 바퀴트입니다. 네. 계속 지금 맞고 있어요. 이규철은 아, 많이 맞는데요. 네. 네. 확실한 어떤 그런 공격도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밀어붙여 이규철. 그러나 피해나가는 바퀴트입니다. 지금 나간 타이밍도 일단 빼앗기고요. 그렇죠. 엄청 가볍게 편하게 던지는군요. 바퀴트. 네. 아, 옆구리 공격 좋았어요. 제가도 보면 본 재비가 라이트 재비 안으로 꽂힌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네. 예비 모션이 전혀 없습니다. 포항 포세이던스 이기철 선수에게 승리의 연속 부탁드립니다. 외측까지 양석 외턴을 말고 있는 양석 큰 외턴을 말고 있는 마켓입니다. 네. 라이트 재 전을 밀어붙여오는 이규철. 이제 좀 잠깐 봐야 될 필요 있어요. 이규철까지 끝까지 밀어붙여보는데요. 네. 다시 한번 앞면 그리고 아파카까지 시도를 해보는 이규철이었습니다. 라이트 잽 여기까지. 아, 라이트맨 성공시키는 네. 이규철입니다. 전 적중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안면 옆에로 바로 반격에 들어가는 바퀴트입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왔어요. 4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확실한 어떤 상대 정확한 적중률이 떨어지는 게 그렇죠. 좀 아쉽고요. 그리고 우리 이규철 선수의 주먹을 보면 주먹이 뭐랄까 흐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네, 끊어지는 맛이 좀 없습니다. 바퀴트 선수와는 좀 확실히 좀 비교가 좀 되네요. 네. 네. 예. 상대적으로 바퀴트 선수는 상당히 좀 꽂힌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규철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 좀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네.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바퀴트 교묘하게 잡고 있습니다. 예. 아, 빠져나가면서 말씀처럼 빠르게 던지는 바퀴트였습니다. 들어가서 앞면 연타를 계속 허용하는 이규철이었습니다. 아, 또다시 앞면 허용하는 이규철인데요. 참 의지는 좋습니다. 네, 패키지는 좋은데 좀 아쉬워요. 계속 두 선수의 주먹이 엉키고 있습니다. 거의 뭐 떨어져 있는 시간보다 엉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네.
잘 타면 그 와중에서도 버팅 조심해야죠. 버팅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규철 선수가 굉장히 이규철 선수가 버팅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있습니다. 너무 접근전 양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양 선수가 좀 약간 신경이 좀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레이크 공격 복부로 파고 들어갔었던 이규철입니다. 브레이크 시작이 끊어지는 어떤 주먹이 없어요. 야 하나 작은 절봐 브레이크 손 올려 잡아 5라운드도 시간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1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힘이 실려 있지 못합니다. 이규철. 예. 그래도 아주 뭐 끝까지 공격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공격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규철 선수입니다. 아, 복부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상당히 힘들어하죠 이규철. 말 타면까지. 자 지금 뭐 이규철 선수의 좀 자세를 보면 좀 상하체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약간 좀 흐느적거리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5라운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나요? 얼마나 맞췄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규철 선수입니다. 몸이 많이 흔들리는데 힘들었던 경기를 마무리 지낸 이규철 선수입니다. 물론 기량의 차이가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이규철 선수도 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그 기량을 경험 면에서는 선수 박기트 선수 위였고요. 그렇죠. 네, 일단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보여줬지만 글쎄요 이규철 선수에게 좀 아쉽다면 끊어지는 것도 그 맛이 좀 없다는 그 과제를 남겼습니다. 예. 네. 말타면 던지는 이규철 선수의 모습인데요. 이제 판정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네. 군장 경비를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치원 레드 코너 44, 블루 코너 50, 저치투 레드 코너 46, 블루 코너 49, 저치3 레드 코너 45, 블루 코너 50. 점차가 좀 많이 나네요. 네. 블루 코너 살세바이프 박기트 선수 승리입니다. 심판과 전원 일치 판정 선언으로는 사세바이 박기트 선수입니다. 여기에서 박기트 선수가 우리 이규철 선수보다는 한 수 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량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졌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량 차이가 나서 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규철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예. 박기트 선수가 심판과 전원치 판정서를 가지면서 자 이제 아스나 알란스가 2대1이 됐죠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우위를 일단 점하게 됐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73kg 세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91kg급 경기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포항입니다. 아, 팔찌 나겠어요.